네, 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큐라의 기초 사용법과 싱기버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간단하게 G코드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싱기버스에 지난 시간 함께 했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과 그리고 여기 보면 커다란 판 배드가 나오잖아요. 이 배드 위에서 조작법, 작동법, 그리고 여기 있는 메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각가지 이런 애들이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조작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받아놨던 피카츄를 다시 가져와서 올려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올려놓으면요, 얘가 자동으로 슬라이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Ready to sl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PC 그 CPU나 이런 메모리가 충분한 더 좋은 사람들은 이제 빨리 그래픽 메모리 같은 거에 영향을 받아서 빨리 이걸 처리를 하고요. 사양이 좀 딸린다 싶으면 이게 조금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지난 시간에는 saved 파일로 그냥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조금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크기도 조절하고 위치도 조절하고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등등의 이런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3.2에서 처음으로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이 메뉴를 갖다가 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 E나 아마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E일 텐데요. 이걸 숨기면 굉장히 쾌적한 이런 모습이 보이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법부터 말씀드리면요. 클릭을 하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와 축소도 가능합니다. 휠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휠을 돌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맥에서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카츄를 갖다가 확대를 했는데 저쪽 귀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귀 쪽을 갖다가 볼 수도 있게 조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조 클릭일 겁니다. 맥을 쓰시는 분은 트랙패드에 두 손가락을 눌러서 보조 클릭, 그리고 마우스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돌리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전후 좌우를 볼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쪽에 이런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마크가 있는데 요거의 점을 0,0 그리고 자신의 장비 사이즈를 등록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가 가장 끝단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220,220일 될 텐데요. 그 사이즈를 넘어가는 크기는 이 배드에서는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출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것 같은 경우는 줄이거나 너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늘리거나 하는 방식을 쓰면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왼쪽에 있는 메뉴들입니다. 왼쪽에 메뉴가 지금 다 비활성이 되어 있는데요. 활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클릭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활성이 되는데, 먼저 무브 눌러볼게요. 무브는, 여기에 있는 우리 3D 모델링을 갖다가 배드 위에 어느 곳에서 내가 출력을 하게 될지 하면 좋을지 이거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끌어다가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뒤쪽으로 끌어다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멈칫멈칫하는 게 화면상에 보일
건데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이동을 하게 되면 슬라이싱을 새로 다시 하게 됩니다. CPU를 써서 그래픽맵을 써서 이거를 슬라이싱을 처리를 다시 해주는데 리소스가 들어가서 PC상에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멈칫멈칫 반응이 느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변화를 주게 되면 무조건 바로 슬라이싱을 하라 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설정값의 환경 설정을 들어가서 여기 보면 슬라이스 오토매티컬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꺼주시기만 하면 이제는 나중에 여기를 눌렀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프리페어를 눌렀을 때만 슬라이싱을 해주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설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동은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뒤로, 아래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로, 아래로도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요 설정에 보면 무조건 바닥으로 닿게끔 해준 설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 올려도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정에서 해볼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프레퍼런스에서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Automatically drop model to the build plate. 그래서 바닥에다가 무조건 드롭하게 만들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꺼놓고 이렇게 하시면 피카츄가 공중부양하고 있죠. 공중부양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체크를 해놓은 상태가 작업하기나 이런 게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해놓고 쓸 때는 조금 올린 다음에 요 밑에다가 서포트 같은 거를 받쳐놓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요, 피카츄의 머리만 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 위쪽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체를 하고요. 이제 스케일인데요. 두 번째는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유니폼 스케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내가 하나의 값을 바꾸면 전체가 동일한 비율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고요. 이건 뭐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사진들을 늘렸다 줄였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쪽으로만 줄이면 너무 막 모양이 일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을 하는데 때로는 유니폼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필요해서 기능이 있습니다. 피카츄를 유니폼하게 해서 예를 들어 200이라고 치면요, 피카츄가 두 배로 커졌죠. 그래서 큰 피카츄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시고요. 싱기버스 파일을 받으면 외국 사이트에 뭐 인치로 디자인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받았더니 너무 작거나 아니면 받아놨는데 엄청나게 커서 이 배드 안에 못 들어온다 그럴 경우는 이거를 늘리거나 줄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지금 피카츄 같은 경우는 요 정도면 정상으로 지금 안착이 된 겁니다. 배드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씩 보면 이게 뒤집어서 엎드려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이런 출력물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나의 상황에 맞게끔 이거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피카츄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불러왔더니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됩니다. 로테이션의 각도가 지금 15도 각도로 변하는데요. 스냅 로테이트를 이렇게 체크를 꺼주게 되면요, 1도씩 막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러 타입은요, 피카츄 요거는 거의 대칭이잖아요. 그냥 대칭인데 미러 타입을 하게 되면 거울상으로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비가 왔다 갔다 하죠. 네, 귀엽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요 피카츄가 있고 하이리가 있고 뭐
뭐 다른 친구 포켓몬 친구들이 있으면 각각의 포켓몬 친구들의 출력 조건을 다르게 만들 때 멀티 조건을 줄 때 필요한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 왼쪽에 있는 메뉴까지 한번 알아보고 마우스 클릭 이걸 어떻게 이 배드판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